안녕하세요. 아줌마예요. 개독이라는 여성 예술단체의 그룹전 심사에 합격하여 마음의 거리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참가하게 되었어요. 개독은 1926년에 시작된 여성 예술단체로 23개의 도시에 약 2,700명의 회원이 있어요. 저는 이번 전시회에 한지로 만든 벽걸이형 전등을 출품했어요. 이 전시회를 알리는 포스터에 제 작품 사진이 실렸더라고요. 그리고 전시회가 열리는 정보를 알리는 신문 기사에 대표 사진으로 43개의 출품작 중에 제 작품 사진이 선정되었더라고요. 기분이 좋았어요. 제 작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제목이 마음의 거리인 것처럼 사람의 관계에서 마음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몸과 몸의 거리는 마음과 마음의 거리와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벽의 높이에 달려있죠. 사랑으로 그 벽을 낮출 수 있고요. 두 사람이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벽이 높으면 서로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지만 벽이 낮으면 들을 수도 볼 수도 있고 그 세계는 훨씬 환하죠.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!